필드에이입니다. 네. 겨울 왕국 팩토리. 총 5곡이에요. 5곡. 그러니까 오리지널 트랙에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두 번째 트랙이죠.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쭉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랙 For the First Time Forever 엘사랑 안나랑 부른 거, 그 다음 네 번째 트랙 한스랑 안나랑 부른 거, 다섯 번째 트랙 Let It Go, 여섯 번째 트랙 크리스토퍼가 창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스베나 흉내내면서 노래한 거, 그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짧고 굵게 코드를 어렵지 않고 쉽게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For the First Time Forever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곡대로 곡을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게 아니고 노래 나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hilDaveStudio.com 있죠? 제 손가락에 있는 요 위치에 있는 PhilDaveStudio.com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출력을 할 수 있게 제가 게시판에다가 이 악보를 올려놨으니까요. 프린트 하셔서 적어가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아요. 자, 겨울왕국 팩토리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코드만 짚어서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Come on, let's go and play. 자, 한글로 잘 적어놨죠. 제가 다 일일이 듣고 그리고 단어를 보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영어가 여기 들어가니까 음의 간격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한글로 해놨어요. 네,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훨씬 사실은 좋은 거죠, 그쵸?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Come on, let's go and play. 그 음악을 잘 들어보고 이 한글을 잘 같이 불러가면서 하면 아마 잘 될 거예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E flat.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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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I never see you anymore. 자, anymore. 그 다음에 어떻게 돼? Come out the door. 자, A플랫의 베이스를 C를 이렇게 한 거고요. 장식은 add 2를 한 거예요. Anymore, 그 다음 C-7, 나라란. 방금 전에 A플랫이라는 음이 들어가고 나라란, 나라란, 란다리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조금 더 축소해서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럴 때는 여러분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 때 좋겠죠. 먼저 목소리부터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나나나나나 이런 것들은 다 보시면 요 안에 구성음들이에요. 그걸 따로 친 거죠. 이렇게 쳤을 텐데 B플랫의 베이스 D를 이게 add 2 장식음한 거고 그쵸? B플랫의 1, 2, 3, 4, 5 B플랫의 두 번째 음을 어떤 꾸밈음의 모티브로 둔 거예요. 자, B플랫의 1전인 B플랫 D가 되고 얘는 이렇게 연주하면 되겠죠. I never see you anymore. Come out the door, it's like you gonna. 다음에 way 이 부분 볼게요. 되게 멋있는 코드죠. The way we used to be best buddies, and now we are not. 이렇게 되죠. 네,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Way 그 앞에 부분부터. Anymore, 나르다다다르 way. 그리고 E 플랫의 G죠. 그 음악에서는 Redding. We used to be best buddies. 그냥 걔 이름을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 Redding. E 플랫의 G가 되겠죠. E 플랫. 이때 그냥 E 플랫 G 이렇게 하면 촌스러워요. 3은 빼줘야 돼요. Wisdom never worries. 자, 다리다. 그 다음에 멋있는 것도 또 나와요. 다리든 나리라. Do we should tell me why?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에 자 G 서스폰은 뭐예요? G 서스폰인데
베이스가 D. G 사스펀 요거죠? 베이스가 요게 D 베이스로 온 거예요. 요런 사운드, 요런 사운드인데 이걸 어떻게 쳤어요? 이렇게 쳤죠. 여기서 위로 올라왔죠. 솔, 도, 레, G 사스펀. We shouldn't tell me. G7이고 얘는 플랫 9이죠. 텐션 코드죠. Tell me why. 그 다음에 예, F7이 그쵸. 파라도 B 플랫 이렇게 하는데 다란다 이렇게 다란 이렇게 약간 재즈틱한 요소를 넣는 거죠. 네. 이렇게도 되고. 자, 여기까지 We should tell me why. Do you wanna build a... 약간 페르마타 성향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악보를 출력해놓고 보시면 제가 이렇게 화면에선 작게 보여도 출력해놓고 보시면 되겠죠?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E 플랫에 메이저 세븐 같이 친 거죠. 스노맨 라라라라라. 어떻게 저 상관없어요. 나나나나 anymore. 라라라라라라. 디디디라라라. Now we love the lady. Then tell me why.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됐죠? 여기까지. 다음 이 부분 조금 더 멋지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Then lady more. The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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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used to be the lady in the parties. 자, 방금 전에 뭐였냐면 A7에서 A7의 3음이죠. 라, 도샤, 미 생략하고 솔. 요게 뭐 A7인데 여기서 3 샵한 샵 11이라 그래요. 요렇게 치면 아주 멋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원래는 way E flat 7 나나나나나나나 이거거든요. 원래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B 플랫 마이너스 7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B 플랫 마이너스 7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는 E 플랫 7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대신에 지금 요게 E 플랫 슬러시 G가 나온 거거든요. 요거의 대리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A7 샵 1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way 나나나나나라. 이것도 멋있죠? 자, 그러니까 원곡대로 해도 좋지만 또 반복하는 경우에는 좀 새로운 방법을 하는 거 좋겠죠? 나나나나나라라라라라. We you should tell me why.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F 마이너 여기 snowman 나나나나나나나. 이 부분 조금 코드가 어렵긴 한데 나나나나나 snowman. 오케이, 자 외우세요. 얘는 원래 A 플랫 마이너죠. A 플랫 마이너 6 이거예요. 이 코드인데 베이스가 요 3음인 C 플랫입니다. 되게 어렵죠. 요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자, 오케이 바이. 그럼 이제 이 곡 하나 끝난 거예요. 자, 앞부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4비트 나나나나나나 포비트 나나 싱어송라이터가 많이 하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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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나네 사랑. Okay, bye.
됐자. 됐자. 그 다음에 플러스 오케이 바이 잘 하셨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자 F키로 넘어가는데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알죠? 자 Didn't know that anymore. 이런 곡이에요. 그쵸? 알죠? 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E 플랫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Snowman, okay, bye. 해주고 F 키로 전조할게요. G-7. C7 플랫 9 여기다가 넣어주면 멋지게 되겠죠? 어디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지금 이제 F 이 조가 지금 F조잖아요. F조 내가 끝난 키는 E 플랫이니까 멋지게 일로 전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의 2인 G-7 그리고 5인 C7인데 플랫 9을 한번 해볼게요. 멋지게 자 저렇게 코드를 넣는 거예요. Snowman, 이다라 나는 snowman, okay, bye. 하고, G마이너. 이렇게 멋지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약간 페르마타 식으로 가는 거죠. Snowman, 다라라라라는, okay, bye. 바디를 더 줘도 돼요. 그리고 G마이너. The wind na na da di b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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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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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i da di da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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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코드 어떻게 되게 어렵진 않아요. 듣기가 좋죠? 자, F인데 그다음 B 플랫이에요. 잘 보세요. 다라라라다 따따따따 다라라라다 따따따 이건 계속 똑같은데 여기서 다라라라다 따따따 다라라라다 따따따 다라라라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라라 요거만 보세요. 다라라라다 따따따 다라라라다 따따따 이러면 얘는 F B 플랫 C B 플랫 해죠. B 플랫의 이름 3음. 그렇죠? 얘는 F에 3음 들어갔죠. 지금 F, 자 B 플랫 C 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 같이 치는 거예요. 나라라라 딴다단딴 다라라라 딴다단딴 다라라라딴딴딴딴딴딴딴딴 이것도 보면 딴딴딴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C F C F C F 이걸 같이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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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마이너스 C 대 D 대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ctually then fearful 다라라라라 어렵지 않죠? 와라라라라라라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강의 시간이 20분까지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네 'cause for the 멋있는 부분 나오는 거죠. First time in forever there'll be music, music. First 자 어때요? F 이제 다라라라라라 there'll be music. C 베이스 E가 된 music there'll be light. 다음에 for the 나오죠? 이번에 자 시간이 넘어가면 둘로 나눠가지고 계속 올릴 거예요. 이거는 first time in forever there'll be music there'll be light for the first
A7. A7 이 부분에 Dancing through the night 이것도 멋있죠? 이 부분에 Through the night A7으로 안 하고 E-7 A7 뒤에다 나중에 Flat 9 이렇게 해도 멋있어요. Dancing through the night 이렇게 나오죠? 자, 한 군데 더 추가하는 And the first time forever there been music Music there be love For the first time 뭐 했어요? A7 샵 9 플랫 13 했잖아요. 샵 9 플랫 13 네, 텐션 코드 공부해야 돼. 이거 궁금하시면 안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데 외우시면 돼요. A7이고 이렇게 하면 멋진 텐션 코드가 나오겠죠? 이게 그 다음 떨어지는 코드가 D마이너이기 때문에 나오는 코드예요. 자, And the first time in forever There be music, there be love A7 years time forever I'll be dancing through the night 원래는 A7이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어렵죠.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리와 대서 Cause the first time and forever 자 First time 어렵지 않죠. A flat major 7이 A flat first time and forever 우와 I won't be alone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전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키가 바뀐 건데 F 키에서 이제 D 키로 딱 넘어가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전조가 좀 꼭 필요 없이 무슨 공인지 알죠? 아 이게 누구랑 노래한 거죠? 한스랑 안나랑 노래. 이거는 약간 레게 스타일. 오른손 자 라레미라 D코드에 D코드에 3음을 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쳐도 되지만 이렇게 더 넓게 옥타브로 이걸 반복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My Pace 여기까지 여기만 달라요. E마이너 G 뭐예요? G A가 되죠? I've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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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로 써놔도 못 읽겠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한글로 잘 잘 Love is an open 이렇게 써놨으니까 아시면 돼. 가주면 되겠죠? 라나나다 그리고 원아 뜬든다도 또 약간 페르마트를 들어.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레디코가 나와야겠죠? 뜬다 뜬도 이제 F 마이너 키로 전주하는 거예요. 와 D로 끝났는데 어떻게 전주할까? 와 두 F 마이너를 1도로 보고 이거를 이제 1도로 보는 거죠. 1도
또두 번째 화음인 G 하프 디미 7, 그 다섯 번째 화음인 C7에 이게 마이너니까 플랫 9 같은 거좀 멋있게 갈수 있겠죠? 해볼게. 난 약간 페르마트 하면서 G 하프 디미 7. 그 다음 전주 하면 되겠죠. 레디 거니까 대표적인 거니까 이거 한 곡만 전주를 할게요. 자, 되게 돼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 레디 거 강의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좀 쉽게 갈게요. 여기만 전주만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왼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5, 2, 1, 5, 2, 2가 뭐예요? 9 이제 1, 5, 9 숫자로 볼때 1, 5, 9 우리 배웠었죠? 1, 5, 9 1, D플랫에 1, 5, 9 E플랫에 1, 5, 9 D플랫에 1, 5 하시면 되겠죠? 여기 처음부터 해볼게요. 전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R을 내서 전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시 이번에 내려와서 이렇게 코드로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The Kingdom. 위에서 쳐도 Kingdom Desolatio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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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어떻게 되었나의 인사이드. 자,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그든 깊인 든 다라라라 약간 페르마타 비더깃걸. 자, 쭉 가시고 나른 다른 또 이플레타 데리다 와 웰라데이퍼 와 어든단단단단 레디고 레디고. 어렵지 않죠? 전부 다 이 파플러 4비트는 1, 2, 3, 5를 쳐주면 되고 이 플랫 코드 1, 2, 3, 5를 쳐주면 돼요. Let it go, let it go. 자, let it go, let it go. Hardly bear anymore. Let it go, let it go. 나들이리리리리리. I don't care. 자, 지금 이 코드는 되게 쉬운 코드예요. Going to say, let th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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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4였다가 4분의 3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 반음 올라가는 거 정도, D플랫에서 D로 올라가는 정도는 그냥 멜로디 치면서 자연스럽게 불러주세요. 그럼 돼요. 자, 이거죠. 라라든 battle that with people. D 한 다음에 D7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기타로만 쳤던데 피아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Spend, don't you? 그 다음에 넘어가서 Think that's true. Yeah, we're ready. People. 어떻게 돼요? People were about to do what it was.
끝났어요. 데레디 디레디 bad except you. 이러고 지금 엔딩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엔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을 엔딩 패턴. 엔딩 패턴이 원래 따로 있어요. B 마이너 하고서는 E7에 9, 13이라는 걸 할 건데 이 13을 플랫 13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E 마이너로 가는 거야. 어디 E 마이너? 어디 E 마이너냐면 엔딩 멋지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원다다다레레레 하고서 끝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한번 그냥 쳐볼게요. 자, 좀 줄여서 이런 식으로 엔딩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기본적인 어떤 코드 진행 흐름을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엔딩하는 거 어떻게 해요? One of them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라라라 저기는 왜 저기 있다고 치시고요. 라라라 bad except you. 라라라 이데레유. 이런 식으로 엔딩 하겠죠. 자,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맨 첫 페이지가 네, 이렇게 겨울왕국 팩토리 페이지가 나올 거고 Do you wanna build a snow? Do you wanna build a snow?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way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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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다다다다다다. Okay, bye. 하고 전주한다 그랬죠? 다 window 다다다다디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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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나는 Actually the people the 와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나는 First time in forever 나는 뮤직에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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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프님 세븐이죠. D 마이너 베이스 B. 자. 라라라란다라 하고서는 언덴덴덴덴덴덴덴덴덴덴덴덴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Then and then su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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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minor 든디레띠띠띠띠띠띠띠 그다음에 디덴덴덴덴덴디덴덴덴디덴덴덴 여기서 아르페지오 나온다 그랬고 이렇게
우리 코드를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 때 하고서는 천천히 전주. 이 지금 전조 과정이 약간 다른 곡으로 넘어가는 거를 잘 표현해 주는 거니까. 이게 어떤 메인 곡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 부분 연주를 잘 하시면 되고, 이 코드 나온 부분부터는 포인트 1, 2, 3, 1, 2, 3, 5, D 플랫 1, 2, 1, 2, 3, 5. 저 요 D 플랫은 메이저 세븐이니까 이렇게 쳐주면 돼요. 딴다라라든다라다다. 얘 하나만 그런 거예요. 걔 그러니까 D 플랫만 메이저 세븐으로 쳐주시고 나머지는 다 1, 2, 3으로 치시면 되고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시고 나라란다란다라다 여기 맨 마지막 나라든라리데피포스펜던슈 쭉 가고. Think that we true. 라리리 다 끝났죠? 라리리 와주 라리리 와리 라리린 엔딩이죠. 라리린 바디디 유 라리린 라린단 하고서는 어떻게 다른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라기 저의 강의는 끝났지만 여러분 다른 어떤 이벤트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곡을 위한 전주로 해서 아주 신나게 모두가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컨셉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phildavestudio.com 지금 엔딩의 로고 밑에 나오는 글로 오셔서 게시판에다가 제가 요 PDF 확보 올려놓을 테니까요.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